결국 대학생들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일 한나라당 황우영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집권 여당의 의지까지 불러일으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 여당이 대학생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대학생들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를 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서 또다시 대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허울 좋은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더 이상 삭발과 단식이 아닌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액 상한제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등록금액 상한제 법안이 지난 2010년 1월 18일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바뀌어서 통과됐습니다. 인상률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액 상한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는 불량 일자리, 비정규 청년 인턴이 아닌 300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민주적 이사진을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울대 법인학법을 폐지하고 국공립대 법인화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 1,000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이 반값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반값 등록금의 의미입니다.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심정으로만 반값이 아니라 그리고 장학금을 더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반값 등록금 지킬 것인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